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다음 총선을 겨냥해 전남 동부권의 지지 기반을 넓혀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어제 지방선거 호남 지역 당선인 축하 행사에서 순천은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여수와 순천, 광양에서 광범위하게 인재 영입 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또 이제 국민의힘이 명실상부한 호남의 제2당이라며 호남은 절대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